로마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이면 이스탄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곳이 저의 첫 터키 여행지입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까지 무려 1600년 동안 두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아시아와 유럽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한자리에 공존하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도시죠. 트램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너무 많아요. 오전 시간인데 완전 우리나라 러시아워보다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조심 비집고 들어가 봐야죠. 창밖을 보니 이스탄불에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어떻게 하세요? 어? A little bit drama. Yes. Nice to meet you. Thank you.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Yes. Thank you. 이스탄불에 오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성소피아, 아야소피아라고도 불리는 성소피아 성당이고 바로 건너편에 술탄 아흐메드 사원, 우리한테는 흔히 블루모스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아야소피아 성당을 능가하는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블루모스크가 탄생했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야소피아 성당. 오스만 제국의 정복자들도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차마 허물 순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역사의 산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로만 들었었는데 들어오니까 압도당하네요. 아야소피아 성당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두 종교의 성지입니다. 전 사실은 성소피아 성당은 진짜 오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역사를 가르치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종교 간의 대립, 분쟁, 그들의 다툼, 대부분 그거에 대한 반복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 어떤 역사 유적 중에 가장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말한 건 적어도 제가 뽑은 거 1위는 여기예요. 1000년간은 로마 가톨릭 성당이었고요. 그리고 500년간은 우리 무슬림, 이슬람교의 또 모스크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성당의 모자이크를 훼손하지 않고 회칠로 덮어둔 덕에 수백 년 세월에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여기선 모두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저의 두 번째 이스탄불 여행지는 이집션 바자입니다. 보통 이스탄불 하면 그랜드 바자르가 상당히 유명하죠. 근데 거기는 좀 관광객이 많고 저는 조금 더 현지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 현지인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이집션 바자르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집션 바자는 이집트에서 온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인데요. 식재료와 향신료들이 많아 스파이스 바자라고도 부른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천년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바로 동서양의 교역지 여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던 오스만 제국은 이 장소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최고의 경제력을 부과했습니다. 그 경제력의 중심에 아주 바로 이 바자르가 있는 것이죠. 저 후에 사람들 내리네. 너 코리아! 그렇게. 세미오는 토끼? 그렇게. 세미오는 그 전에 인사한 날 쓰지. 하나 토끼.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터키 여행.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고 여행의 로망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 저의 본격적인 터키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카파도키아.